안녕하세요.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 예, 옥선생입니다. 퍼팅 레슨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그린이죠. 빠른 그린입니다. 참 대한민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그런 이제 빠른 그린인데, 이제 거리 맞추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옥선생의 전매 특허, 트레이드마크, 퍼팅은 369, 369. 지금 뭐 10년, 10몇 년째 그 방송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369 법칙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홀이에요, 홀. 홀이면 여기서 여러분이 평소에 걷는 걸음, 평소에 걷는 걸음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제가 평소에 걷는 걸음으로 걸으세요 하면 어떤 분들 막 이래요. 그렇게 안 걷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은 약간의 그 제가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그린이 사실은 오늘 5, 10, 15 그린이에요. 5, 10, 15 그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369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일단 들으십시오. 3이라는 건 뭐냐면 걸음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걸음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세 걸음당 백스윙을 10cm만 빼는 거예요. 세 걸음당 백스윙을 10cm. 그럼 10cm라고 하면 이 폭이 될 수도 있고 이 폭이 될 수도 있고 발폭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 10cm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어디로 휘는지 무시하고, 자, 내려놓고 옆에서 잡고 내려놓고 옆에서 잡고, 이 상태에서 뭐 흉골로 하건 엉덩이로 하건 손으로 하건 쇼퍼팅이니까 여기에서 빼고 딱 쳤더니 오, 제가 그 좀 이거보다 느린 그린에서는 좀 더 세게 치는데 부드럽게 치고 있습니다. 10cm를 뺐더니 와, 그러면요, 이거는 몇 걸음이에요? 여섯 걸음. 그러면 세 걸음당 10cm를 백스윙을 뺐으니까 이건 몇 cm 빼야 돼요? 아, 당연하죠. 20cm 빼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10이었고 또 10, 한 요 정도 되겠네. 그러면 서서 똑같이 놓고 잡고 걸려있는 느낌으로 20. 쭉 빼. 와, 이거 원래 안 가야 되거든. 이거 안 가야 되는데 정말 가는 거.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는요, 30cm. 아홉 걸음이잖아요, 아홉 걸음. 그러면 아홉 걸음이면 여기에서 빼서 30cm 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대충 다 가네. 그럼 이거는요, 12걸음, 12걸음. 그럼 몇 센치? 그럼 40cm. 40cm니까 쭉 40cm 빼서 툭 쳐서 보내면 또 다 가요, 근처까지. 근데 진짜 어렵네요, 369로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OK존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369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치면 얼만큼 가겠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에 의한 거예요. 근데 공식 없는 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세 걸음, 세 걸음을 해서 내가 흉골 파면 백스윙 빼고 흉골 해서 진짜 10cm가 가는지, 그리고 여섯 걸음을 딱 왔을 때 여기에서 가슴 놓고 돌렸을 때 진짜 그 정도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리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69 법칙은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응용 하나만 해볼게요. 응용. 자, 뭐 저쪽으로 벌어지는 건 좀 약간 화면상 제한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걸음이죠. 일곱 걸음인데 사실 약간 내리막이 있어요. 약간 내리막이 있으면 몇? 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맞아요, 20cm. 그래서 여기에서 백스윙 20cm만 빼고, 에이, 네가 붙으려면 붙고 말라 말아라 해가지고 투, 그냥 아유 안 붙으려면 말고 나는 그냥 붙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면 마찰력과 속도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멋있게 369로 정리했기 때문에.
369는 여러분의 골프를 아주 이 업앤다운이 없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 업앤다운이 퍼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퍼팅에서 진짜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어떻게 이게 좀 똑바로 칠 수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숏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